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뉴스의 동네 기자 안인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8년 2월 21일 수요일, 어떠한 이야기들이 구글 트렌드의 인기 급상승 검색어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시죠. 자, 12위입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 배우 차명욱이 심장마비로 21일 별세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그것만이 내 세상에 출연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자, 11위는 2018년 올림픽 동계대회 알파인 스키인데요. 올림픽 여기 35세 미레르 알파인 스키 남자 회전 우승을 했는데 정동현은 27위를 했다라는 연합뉴스의 내용 검색어에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10위입니다. 이영학. 판결 디테일. 이영학 감옥서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책을 쓰고 있었다 라는 내용인데요. 조선일보의 내용입니다. 나는 살인범이라는 책을 지금 쓰고 있는 이영학. 참 씁쓸하네요. 이분이 참 매스미디어를 참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9위입니다. 오태석. 이윤택에 이어서 오태석도 성추문에 무너지는 연극계라고 해서 조선일보에서 그 기사를 다뤘는데요. 참 연극계열에서 그동안에 쉬쉬하고 있었던 성추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 명, 두 명 이제 쏟아져 나오는 부분인데요. 참 언젠가 한번 터질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8위는 오동식인데요. 검색어가 오동식입니다. 중앙일보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이윤택 내외부 고발 오동식. 그도 폭언 가해자였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지금의 기사들은 전체가 이제 성폭행에 대한 이야기들, 폭언 폭행에 대한 이야기가 2월 21일에 어떤 이야기로 지금 가득 채워지고 있네요. 자, 7위 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공식 쇼핑몰. 방탄소년단 공식 쇼핑몰 재고관리 안 하냐, 환장하겠다. 이게 뭐냐, 물량 좀 추가해라 라고 경북신문에서 나왔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공식 쇼핑몰이 이제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너무 물건이 적어서 너무 좀 항의하는 글들의 원성, 뭐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7위를 차지했고요. 자, 6위 한번 볼게요. 6위는 오달수입니다. 인터뷰, 한국일보의 인터뷰입니다. 조선 명탐정 3, 오달수. 후배들에게 귀감되는 성배로 남고파. 라고 하는 내용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인터뷰 내용이 6위입니다. 오, 빡칩니다. 자, 5위부터는 이제 링크를 같이 걸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5위는 키스 먼저 할까요? 가 차지했는데요. 검색어가 오마이뉴스에서 나오는 오마이포토. 키스 먼저 할까요? 박시연, 김선아, 흑백의 하모니로 해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에 대한 이야기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4위입니다. 최다빈. 검색어 4위를 차지했고요. 한겨레 신문입니다. 여자 싱글 쇼트 클린 연기 올해 같은 박수가 터졌다는 내용이 최다빈이라는 이름 석자가 구글 트렌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다음 3위를 볼까요? 둔산동.
중도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대전 둔산동 술집서 젊은 남녀 성행위 영상 파장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중도일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밑 하단에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궁금하신 분은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위를 보겠습니다. 2위는 김은정입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미국 언론도 컬링팀 안경 선배 김은정의 매력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뭐 아신 분은 다 아시죠? 김은정, 이번 안경 선배 컬링에서 나오는 어떤 인상 깊은 모습들인데, 전 세계적으로 김은정 선수가 지금 이슈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송하늘. 자, 배우 송하늘. 조민기는 캠퍼스의 왕. 아, 이게 좀 약간 비꼬는 듯한 얘기죠. 그 연극의 왕, 이전에 나왔던 조민기 캠퍼스의 왕, 성희롱 성추행 의혹 실명 폭로. 뉴스플러스에서 나오는 조민기는 캠퍼스의 왕이라는 얘기를 배우 송하늘이 했다라는 얘기인데, 요 내용이 이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2018년 2월 21일 수요일에 검색어 순위는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요새 가장 큰 트렌드로 진행되고 있는 게 성추행에 관한 얘기와 그리고 동계올림픽에 대한 얘기 두 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다 즐겁고 재밌는 그런 내용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뉴스거리가 많이 생기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동네방네뉴스의 동네기자 안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